정의로운 캐릭터가 흑화되는 반전에 치이는 사람 있나요? 저는 매우 그렇습니다. 저번 흑화 1탄에서 다루지 못한 마청 캐릭터를 이번에 전부 정리했는데요.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1탄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2탄 보러 가시죠. 동자는 흑화가 두 번이나 걸리는데요. 견우를 구출하기 위해 욕심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흑화가 됩니다. 손오공을 향한 질투심이 커진 나머지 손오공에게 달려드네요. 두 번째도 마법 장벽에 난 구멍에서 흘러나온 냄새를 맡고 흑화가 됩니다. 이 도끼를 들이마신 동자가 표정이 사악해지며 뿔이 자라는데요. 흑화에 걸릴 때마다 삼장의 남자친구 자리를 노리는 걸 보니 삼장에 대한 마음만큼은 찐인가 봅니다. 서둘러 구들코 마법으로 동자를 막은 손오공 일행. 안타깝게도 동자는 이 모습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아차하는 대마왕을 물리치려다 오히려 마귀 마법에 걸리는데요. 대마왕은 아차하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좌절을 알아채고 그를 자신의 부하로 타락시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악마 병사들과 합쳐 괴물이 되어버리는데요. 힘을 얻자 기뻐하는 타락마왕을 보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차하도 안타까운 흑화였네요. 진현이는 황폐해진 대자연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108요괴를 몸에 흡수합니다. 하지만 봉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악마화가 진행되는데요. 옥한계를 위협하는 대마왕으로 흑화되고 맙니다. 진현이네 마법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에 흑화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흑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손오공과 친구들을 통해 흑화가 풀린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오나자비 부부가 흑화가 된 것은 암흑상제의 계략 때문인데요. 암흑상제가 자비왕후가 마실 차에 몰래 독을 타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나천왕은 자비왕후를 살리기 위해 결국 암흑상제에게 굴복하지만 암흑상제는 자비왕후마저 흑화시키고 맙니다. 부부의 안타까운 흑화는 결국 천상 가문의 비극이 되어 돌아오고 마니 천상 가문과 암흑상제의 깊은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요. 지금까지 마법천자문 흑화 캐릭터 2탄을 살펴보았습니다. 1탄과 마찬가지로 흑화가 된 캐릭터들은 악당의 계략 때문에 혹은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흑화가 쉽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천덕후 마덕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덕후에서 또 만나요.